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, 여러분. 3분 남았어요. 소름 돋을 준비하시고, 3분 뒤에 제가 침묵을 하면은 랜디 오튼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랜디 오튼 등장할 때는 멘트 안 할게요. 6, 5, 4, 3, 2, 페이크. 엥? 이거 진짜인데? 이거 진짜 하겠다는 건데? 와! 여러분! 왔습니다! 몸이 더 커졌어. 와우. 여러분 외치십시오. 랜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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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조용히 하려 했는데 안 되겠다. 아, 좋았습니다. 다 맛있게 잘 들어갔고, 저저먼트데이도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것 같고, 드류가 아쉽네요. 드류가 여전히 약간 시련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드류가 아쉽지만, 일단은 여기는 랜디 오튼의 무대이기 때문에, 아, 랜디 오튼도 살짝 울컥한 것 같아. 얼마나 복귀하고 싶었겠어. 아, 뭐가 더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엔딩인 것 같아. 랜디! 랜디! 어? 뭐야? 아니 아 아니 이게 씨 와 아니 둘 다 나온다고? 와 와 이거 WWE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이거 야,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, 지금? 아니, 이거를 마침표를 CM펑크로 한다고? 이게... 아, 지금 말문이 막혀서 지금 여러분이 제 얼굴이 안 나와서 모르시겠지만 지금 말문이 막혀가지고 지금 이거를... 아, 이게... 아, 지금 이게 머리가...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? 지금 제가... 아,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게... 랜디 오튼이 안 나오고 펑크가 나오면 욕을 하려 그랬는데 랜디 오튼이 나올 건 나오고 펑크까지 나와버렸어. CM펑크까지 복귀했는데 제가 펑크는 복귀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. 왜냐? 워낙 분위기를 흐리고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CM펑크를 어떻게 굴리려고 하는 건지가 예측이 안 됩니다. 일단 나오는 순간 누구랑 대립시키려고 하는 건지. 와, 진짜 믿기지가 않네.